안녕하세요. 오선지 걸어가는 작곡가 이지혜입니다. 저에 대한 TMI 방출 외람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동냥 1번 출구로 나와 100m쯤 걷다 나오는 지하상 가로 들어가 9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인데요. 1.5배속이나 1.75배속으로 보고 있고 도파민의 중독을 어쩌지 할 수가 없네요. 창피합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면요?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따는 건데 시험은 이제 5월 달에 있고요. 일단 신청부터가 약간 광클을 해야 돼서 굉장히 이제 준비 자세로 있고요. 오슬로라는 도시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한 반년 정도 살아보고 싶은데 또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요즘 빠져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쭉떡인데요. 이렇게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남들 다 볼 때는 안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려서 심지어 작년에는 축구를 보러 유럽도 다녀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못 참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좀 징징거리는 거를 잘 못 참아가지고 좀 냉정해 보일 테지만 징징거리지 말라 하고 끊거든요. 근데 개들은 그걸 항상 하기 때문에 제가 개를 봐줘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잠을 잘 자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자면 제일 좋은데 못 자면 7시간이라도 자면 좋고 그게 한 5, 6시간으로 내려가면 약간 금치산자가 됩니다. 뮤지컬로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공연은 조금 머릿속에 유니콘이나 용처럼 어떤 이상향으로 남아있는 공연이고요. 메타모포시스라는 공연은 연극인데 이것도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공연인데 한국에서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버전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피터와 웬디라는 공연은 인형극과 뮤지컬? 이게 약간 섞인 공연이었는데 이 공연도 뉴욕에서 봤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또 보고 싶어요. 말뛰어난 재능. 저는 좀 인재 발굴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가 못 알아볼 때 노래 잘하는 걸 알아본다든지 뭐 그런 재능이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매인데 자주 하지 않아요. 자주 하지 않는데 제가 중매를 하면 거의 결혼까지 갔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제자들까지 맺어줘서 얘네들이 지금 만나고 있다. 저는 서울 태생인데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뉴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집이란 곳은 내 마음이 편한 곳 어디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의 원천. 네, 저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음습해 보이나요? 근데 뭐 스토킹처럼 관찰은 아니고 뭐 인문학적인 관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로또를 사질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혹시 당첨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만약에 되면 일단 7, 8월에 토스카나나 프로방스에 성을 하나 빌려서 제가 친한 사람들에게 표를 다 비즈니스로 보내준 다음에 와라 해서 매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여름방학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로또 당첨시켜주세요. 최고의 한국 음식은? 네, 저는 참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북 집안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평양냉면을 먹었었어 가지고 그게 좀 제 유전자에 있는지 평양냉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사형을 당하게 되면 우레옥에서 냉면, 그 다음에 평양면옥에서 만두를 먹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저는 재미있게 사는 게 좋은데 재미 안에서 또 의미가 있어야 제가 약간 제 허영심이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만 느끼면 좀 제가 제 자신을 탓하게 되니까 좀 의미도 있는 재미있음입니다. 사실 좋은 멜로디를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음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 텐데 코드나 아니면 뭐 편곡 이런 것보다는 사실 멜로디가 음악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은 제가 저로서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되는 도시인데 참 매력 있는 도시고 아직도 그립고 종종 가는데 요즘에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집착하는 원칙. 네, 원칙은 우리 집에 못생긴 건 나 하나로 족하다.
이게 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뭘 드릴 때 되도록이면 예쁜 거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요즘은 그릇에 너무 꽂혀가지고 진짜 그릇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그릇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정말 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또 샀어요. 네, 그릇 사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음악을 좀 막 듣는 편이거든요. 막 까다롭게 듣지 않는데 그냥 그 아이튠즈에 서울 얼반 사운드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퀴어는 저와 항상 함께하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퀴어인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왜 네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가, 왜 13 프루트 케이크 같은 걸 쓰는가 라는 질문도 들었는데 지금 이 오걸작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13 프루트케이크이라는 공연은 역사상 있었던 여러 퀴어 인물들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둔 공연이었거든요. 오걸작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후회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후회한다면 30대 때 근육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겠지만 아직도 왜 안 하는 걸까요? 스케줄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사실 아니고요. 저는 그 MBTI 끝에가 P인데요. 제가 P가 93%거든요. 그런데 데드라인을 어기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잘 못 지키네요. 저는 좀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인데 티벳이 항상 생각이 나요. 아마 다시 못 갈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되게 재미있게 사는 게 중요한데 또 아프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너무 아프면 저는 어쩌면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시행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싸우는 편이 아니라서 별로 승리하지 못하는데 식당을 예를 들어서 잘 찾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럼 그건 저한테는 승리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업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업이 항상 굉장히 힘들고 너무 힘든데 또 끝내면 또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겠죠? 네. 하면 생각나는 것은? 트위터입니다. 일론 머스크 너 무슨 짓 하셨나요? 유튜버 추천 질문. 새벽에 축구 전문가라고 페노라는 분이 진행하는 이 채널이 정말 배울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문천이라고 언어 천재님이 운영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너무너무 재밌고 길인간학 연구소라고 이분이 MBTI와 애니어그램의 달인이셔가지고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한테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저의 영순이일 텐데 지금은 오걸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를 저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게 영순이겠죠?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거 많이 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